아니 복습을 조금 할 거예요. 복습. 그 5번 문장, 6번 문장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거죠? 영작.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워크북, 구워먹기 워크북 41쪽 41쪽 5번 여기 동명사 편인데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복습 겸 한번 다시 한번 정의 내리고 가겠습니다. 동명사는 명사다, 동사다? 예. 네. 명사 자리에 쓰인, 그죠? 명사 자리에 위치한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동사의 특성을 갖고 있죠.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해석할 때 이거 복습으로 내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문장이 짧을 때 제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문장이 짧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am surprised. 그러니까 짧으니까 나는 놀랬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주어 동사 보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주요 성분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나는 놀랬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준동사도 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형용사에 대한, 그죠? surprised, ed 붙으면 형용사죠. 놀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형용사를 설명했으니까 당연히 품사가 뭐겠어요? 형용사를 설명해줬으니까 당연히 품사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였고 그거를 우리가 정리낼 때 뭐라고 하냐면 감정,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죠? 감정의 원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형용사를 설명해줬다 이거예요, 부사적으로. 그런데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명사는 이거를 내가 바꿀게요. 준동사는 준동사. 쉽게 말하면 동사의 품사를 바꿔서 명사로 쓴 거죠, 이렇게. 그러면 준동사는 전부 다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동사의 특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문장이 여기서 끝나질 않죠. 들으니 놀랬다잖아요. 그죠? 근데 부사적 기능을 하는 부사적 기능을 하는 애가 원래 동사였단 말이에요. 동사의 특성. 그럼 동사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네 가지만 일단 말하면 단어를 다 붙여주죠. 주어를 붙여주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보어를 가질 수 있고 부사의 수식. 이네 가지의 단어들이 다 뒤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동사 때문에. 들었다라고 부사적 기능을 했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들으니 놀랬다. 듣고 나서 놀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들었지라고 이게 준동사, 투부정사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목적어가 또 붙은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를 끼고. 그죠? 그러면 전치사를 끼고 그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는 이 자리에 다시 동명사가 또 들어온 겁니다. 동사가. 그래서 해빙을 써준 거예요. 해빙. 그래서 전치사 오브에 해빙이 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동사적 특성이니까 단어가 또다 붙는 거예요, 뒤로. 저질렀다. 저질렀다.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듣고 놀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질렀는데 뭘 저질렀냐? 또 문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동사적 특성 때문에 단어가 또 붙습니다. 그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장이 계속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다만, 동명사도 여러분들이 시제라는 것은 그 형태가 중요합니까? 의미가 중요합니까? 시제라는 것은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형태가 나타내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그 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놀란 것, 이 본동사. 본동사란 것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문장에서 다짜라고 끝나는 애 하나. 놀랬다. 들었다. 이렇게 알아야죠. 들으니 놀랬다. 듣고 나서 놀랬다. 그녀가 저질렀다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동명사니까. 커밋이라는 단어는 일단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커밋은 뜻이 뭐예요? 커밋은 1번 저지르다. 그래서 이게 간혹은 자살이라는 단어로 쓰이죠. 자살하다.
그리고 저지르다라는 게, 야, 한번 저질러 버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전념하겠다고. 어디에,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이런 느낌의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커미트먼트 하면은 우리가 헌신하다, 약속, 헌신과 약속이라는 단어를 둘다 씁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겠다. 커미트먼트 해서 명사로 헌신 이렇게 쓰면, 선생님 새시는 영어로 뭔가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감독님 좀 끊어주세요. 아니요. 아, 나와의 열을 끊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have committed라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시제가 뭐냐 이거죠, 시제. 그죠? 그래서 동명사의 시제는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다? 순서, 기준은 누구다? 본동사와의 사를 기준으로, 본동사를 기준으로 순서니까 같은 시제를 쓰느냐, 더 과거 시제를 쓰느냐. 요두 개밖에 못 나타낸다. 본동사를 기준으로 같은 시제. 이거를 우리가 단순, 이렇게 하죠. 단순 투부정사, 단순 동명사, 단순 분사는 표현 잘안 씁니다. 완료 분사는 표현 쓰는데. 그 다음에 더 과거는 완료 투부정사, 완료 동명사 이렇게 써요. 또는 완료 분사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본동사를 기준으로 뒤니까 내가 놀란 시제와 나의 놀란 시제가 지금 현재 놀랬다죠? 난 놀랬다. 그러면 having committed, 그죠? 저지른 것은 언제 저지른 거예요? 예보다 뒤인 완료 동명사를 썼으니까 과거에 저지른 것에 대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얘도 준동사. 얘도 준동사. 역시 준동사라는 게 역할이 많죠. 자주 잘 쓰여요. 그러니까 단어가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 어제는 그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 전치사와 명사, 동명사 사이에 붙어있는 이 her를 뭘라고 해석한다?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사니까 주어를 가질 수 있죠. 주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가졌다. 그래서 그녀가 저질렀다라는, 이 과거에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 저질렀다는 것이죠. 동명사니까. 저질른 것, of는 about이죠. 에 대해 전에 듣고 난 깜짝 놀랐다. 이 말이죠. 저질렀는데 뭘 저질렀어요? of와 of가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형용사죠. 뭘 저질렀느냐? 형용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연속된 brutal murder 해서 이 commit의 목적어는 저 뒤에 있는 예죠, murders. 그래서 여러분들이 series는 잘 쓰죠, 우리가. 우리말로 진짜 series죠. series. 명사고요. 이걸 형용사로 바꾸면 우리가 연쇄살인마 할때 쓰는 그 단어를 써요. serial. 여러분, serial number라고 하죠. serial number가 뭐예요? serial number. 여러분들 제품에 보면 그 제품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 serial number가 연속된 숫자가 막 엄청나게 길게 있지 않아요? serial number죠, serial. 우리가 말하는 곡물이라는 serial은 C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serial. 먹는 거. 이 serial을 한국어 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곡물. 너 아침에 먹었니? 우유에 곡물 먹었어. 이러면 좀. 뭐라고? 곡물을 우유에다 탔다고? 막 곡물이라는 단어가 워낙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단어니까. 아무튼, seria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쇄살인마 할 때, 연쇄살인 같은 거할 때, 살인자. 연쇄살인자. 여기 살인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여기는 살인이고, 얘는 살인,
자 하면 뭐를 써야겠어요? 시리얼 멀더 가 살이니까 롤 이렇게 해야겠죠. 시리얼 멀 하면 이제 발음 잘 안 되죠. 저도 잘 발음 잘 안 돼. 처음에 할 때 멀 머럴 머더 그죠? 시리얼 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쇄살인자. 그래서 여기서는 a series of는 연속된 연속의 brutal은 무슨 말이겠어요? brutal. brutal. 잔인한이죠. 여러분들 가끔 겨울에 이렇게 입술 이렇게 뭐 잘 안 바르면 막 좀 입술이 이게 브루트죠.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브루터? 브루터? 자, 단어는 끊어주세요. 저와 연을 끊어달라고요. 아니, 근데 너네 잘 외워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영어를 공부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머럴 그죠? 이거를 저질렀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만 여기서 더 물어보시면 동명사라는 것의 정의하고 동명사에서 자주 쓰이는 이 시제하고 세 번째 이제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동명사는 왜 쓰죠? 그냥 크게 준동사는 왜 쓰죠? 이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죠. 동명사는 왜 쓰죠? 한 문장에 동사를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한 문장에 동사를 하나밖에 쓸 수 없으니 한 문장 한 동사예요. 한 이제 본자를 빼고 한 문장에 한 동사예요. 한 문장에 동사를 하나밖에 못 쓰다가 보니 그죠? 그러다 보니 나머지 동사를 당연히 동사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동사의 품사를 바꾼 겁니다. 어디에 맞춰서? 어순에 맞춰서. 명사자리면 동명사로 바꾼 거고 효용사자리면 효용사로 바꾼 거고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 동사를 품사를 변경했다. 중요한 것은 문장 어순에 맞춰서 바꿔야죠. 그걸 보고 우리가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라 한 문장에 동사를 하나밖에 못 쓰면 그러면 동사를 두 개 쓸 수 있게 접속사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준동사 here를 놔둔 상태에서 here of를 that으로 접속사로 바꿔주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바뀐다고 그랬죠. 준동사를 이제는 본동사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라고 그랬죠. 어떻게 바꿔요? her는 뭘로 바뀌고 she로 바뀌고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진짜 주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having committed라는 준동사를 동사로 바꿔야 돼요. 동사로 바꿀 때는 1, 2, 3 여기 동사의 특성 6번째를 내가 1, 2, 3으로 좀 바꾼 겁니다. 동사일 때는 예, 수인칭 시제를 태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수인칭 그녀를 맞췄고 시제를 다 풀려면 준동사의 시제를 봐야 되죠. 동명사의 시제는 순서니까 얘하고 얘하고 맞춰보니까 얘는 완료니까 쟤보다만 뒤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she 그렇죠. come 또 had 쓰지 마세요. 저거는 형태입니다. 형태 동사가 갖는 것은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준동사는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having committed라는 단어의 의미가 범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단계 뒤니까 과거 시제를 쓰는 거는 나라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접속사를 쓰면 범동사를 쓰지만 접속사를 빼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고 의미상의 주어로 바꿨다. 이해하시죠? 이쪽을 이제 여기 과정을 설명한 거니까 싹 지운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접속사를 생략하게 되면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로 바뀌고 본동사는 준동사로 바뀝니다. 그럼 준동사로 바뀔 때 뭐 생각해야 돼요? 수인칭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시제하고 태는 보셔야 돼요. 준동사를 봤더니 과거고 여기 앞에 있는 동사를 봤더니 현재야. 그러면 여기 현재보다 더 뒤를 나타내는 해밍으로 바꾸는 게 어렵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진짜 어렵죠. 그래서 준동사를 제대로 쓰려면 한 문장에서 동사를 없앨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준동사로 바뀌는 정확한 개념이 이해가 가니까. 이게 저번 시간 거 복습이었습니다. 개념 정리 3개, 동명사의 정의.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쓰인 동사다. 동사의 시제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 의미가 시제가 아니라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문장마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본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갔냐, 더 가거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동사를 쓰는 이유는 한 문장인 한 동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쓰면 동사를 두 개를 쓰지만, 그죠? 접속사를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나머지 동사를 품사를 바꿔줘야 된다. 그죠? 그 어순의 자리, 문장의 자리에 맞춰서. 그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시제 부분이었고 의미상의 주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6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은 6번은 여기에 시제와 태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태.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복습하고 오늘 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것보다 중요한 문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쭉 한번 보시면 6번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경찰관이 말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요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there is little이니까 there는 어차피 부사니까 해석을 안 하고 여기서의 is는 존재하다죠. 이거 gesture 뜻이죠. 존 있냐 없냐라 소리죠. 존재하냐 안 하냐. little chance가 주어져 이렇게. little chance가 있습니다. 그러면 little chance에서 little은 없다라는 뜻이니까 기회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문장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이게 다인데, 그죠?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 궁금하니까 뒤에 수식어를 자꾸 붙여주죠. 이것의 기회. 그러면 크루가 선원이니까 선원의 기회인가요? 이 오브는 이 명사인가? 선원의 기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할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뭐 할 기회? 오브 빙 할 기회이다. 그랬을 때 전치사니까 우리는 어순으로 봤을 때 여기가 명사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전치사 명사. 근데 그 명사자리에 동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동명사로 바꿔 쓴 것뿐이죠. 그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동명사의 다시 한번 저기는 명사다? 명사자리에 들어간 동사니까 뒤로 단어가 계속 붙는 거예요. 동사의 특성. 단어를 계속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being found alive 이렇게 붙은 거예요. 단어가 이거의 하나로 얘가 동사니까. 그래서 being found를 보면은 발견되는 것 이거죠. 발견 찾다가 아니라 발견되다죠. 발견하다가 아니라 발견되다 되는 것 까지 해석을 했는데 오브가 있으니까 의죠. 발견되는 것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자, 근데 누가 발견돼요?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발견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한 문장에 한 동사라서 준동사를 썼으니까 누구만 넣어주면 여기다가 chance라는 단어 뒤에다가 전치사를 안 쓰고 동격 접속사.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추상명사 했을 때 추상명사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동격 접속사를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동격 접속사.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 뒤에는 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옵니다. 접속사를 붙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상의 주어가 뭐가 되고 이 의미상의 주어가 실제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준동사, 동명사가 실제 본동사가 되고 본동사로 바꾸면 누구를 따져야 돼요? 수인칭 시제 태를 따져야 되죠. 또 그 수인칭 따져보세요. 여기서 크루는 단수해 보세요. 크루, 폴리스, 크루, 폴리스, 피플 이런 애들은 fish 이런 애들은 집합명사니까 복수를 쓰죠. 단수의 형태로 있어도 그 애들은 are
후인칭 시제를 따져보니까 태, found. found가 오형식이니까 수동태니까 alive가 주격보호죠. 원래는 목적격보호였는데 주격보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얘를 설명하죠. 이렇게 예인 상태로 발견되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래적 개념이니까 are라고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표현은 will be가 좀 더 나은 표현이죠. 이 안에 미래적인 시제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미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crew will be found alive. 그렇게 찾아질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이게 저번 시간까지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고 나서 다시 한번 위로 바꿔보시면 돼요. 접속사를 빼고 동사를, 품사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게 준동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접속사를 쓰기 싫어서 안 쓴 거니까. 접속사를 너무 많이 쓰면 문장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되게 유치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접속사를 계속 썼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놀랬다. 나는 들었다. 계속 나는 해야 되니까 접속사를 쓰면 주어동사로 써야 되니까 접속사를 다 빼버리고 준동사로 써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훨씬 더 간결하고 문장을 잘 쓴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복습이었네요. 어떻게든 다 숙제들은 다 해오셨겠죠? 우리 정우가 오늘 8시 50분에 간다. 50분에? 네. 그러니까 8시 딱 45분에 숙제 검사를 시작하면 딱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브루털이에요. 아주 잔인한 거죠, 숙제 검사 방식이. 자, 그래서 워크북 이제 42쪽이 되겠네요. 그때 여기 어제 저번 시간에 여기 퇴근 안 했죠? 네, 7번까지만 했죠. 그래서 7번은 동명사가 어떻게 앞에 명사를 수식합니까에 대한 대답이 뭐였다? 뭐 할 때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복합명사일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처럼 해석합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사전 이런 식으로, 전자사전 이런 식으로. 나 아까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얘들아 이거 색깔 좀 얘기해 줘봐. 무슨 색? 핑. 이거 무슨 색? 한국어처럼. 핑크는 거의 한국어처럼 한두 명이 쓰네요. 이거는 이제 근데 거의 다 주황색, 오렌지색이라고 표현 아예 안 쓰네요. 오렌지는 안 쓰는구나. 아, 우리 저기 보니까 그 저기 어린이집 선생님이 또 와이프한테 또 색깔을 이거 얘기하는데 좀 한국어로 가르쳐달라고 또 오늘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걸 무슨 색이라고 부르냐? 난 그냥 오렌지 색이라고 부른다. 나 한국어로 바꿀 수 없는 한국어들이 꽤 있다. 그래서 그냥 오렌지 색으로 하지. 핑크는 핑크라고 하고. 파란색도 거의 블루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자동차 색 같은 경우 보시면 다크 블루,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레이라는 색도 많이 쓰고 회색. 부정하지 마. 많이 쓰잖아. 병민아 많이 써 안 써? 그레이 많이 써 안 써? 블랙 많이 써 안 써? 그거는 약간 원래 도구 그런데 잘 쓰는 것 같아. 전문용어. 옷이나. 옷이나, 그러니까, 맞아요. 도색 같은 거에 많이 쓰죠. 도색깔, 자동차 외장색 할 때는 한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오션 블루, 딥, 무슨 다크 그레이, 멘탈 실버, 말빨 다 이래요. 근데 내가 우리 애가 다니는 그 이태원 어린이집이 되게 웃긴 게 마포에서도 넘어오고 막 다른 장충동에서도 넘어오고 막 이래요. 근데 엄마들이 거기
네이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엄마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태원에 혼혈아들도 많고 외교관들 자식들도 많으니까 영어를 가르치겠지 하고 와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보낸대요. 근데 이태원 어린이집이 뭘로 유명하냐면 엄격한 한국어 교육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한국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언어의 이해가 필수다. 그래서 모든 걸 한국어로 완벽하게 바꿔서 써야 이게 끔찍한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외래어가 껴있는 한국어들도 한국어 자체도 한국어로 바꿔서 가르친대. 그래서 와이프가 좀 약간 지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나한테 뭐만 하면 코리안! 나 아무 생각해도 이거에 코리안이 생각이 잘 안 나요. 핑크는 핑크라고 하지. 막 매트라고 해요. 매트. 매트리스 막 아이가 이거 뭐야? 그러면 매트. 그럼 와이프가 코리안! 그래요. This is Korean. We call this metro. Metro. 뭐라 뭐라고 불러? Metro는 metro죠. 깔게. 깔게. 어서 깔게. 어서 깔게 나. 좀 이상하잖아요. 꼬마애가 깔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깔게. 깔게.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에 영어가 정말 많이 섞여 있구나는 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참 이것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외국어가 많은지 뭐라 불러요? 이제 커비네. 내가 컵 하면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랬죠? 종이잔? 아 종이잔 보통 컵을 뭐라 하지? 아 그래서 아 정말 한국어가 많구나. 한국어에 아 진짜 근데 이 한국어와 한자와 영어 한글과 영어를 교묘하게 섞는 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말 특화 상품인 것 같아요. 헬스 잔. 아 정말. 헬스라고 해줘. 헬스라고 해줘. 헬스라는 것도 이제 콩글리시지만 그 자체도 콩글리시. 헬스 잔 자체가 너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스캐닝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죠. 스캔하는 기술인데. 여기서의 스캔은 스캔을 하고 있는 기술, 기술이 스캔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합성어란 소리예요. 명사와 명사의 만남이에요. 명사. 이렇게 합성 명사가 있을 때는 그죠?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마치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 복합 명사의 이제 용법, 유스지죠.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advanced니까 발전된 기술이죠. 그것도 스캔하는 기술이죠. 스캔. 스캔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스캔. 약간 뭡니까? 살피다라는 뜻이죠. 스캔. 훑어보다. 검사하다. 검사하다. 살펴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살펴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스캔. 스캔 기술이죠. 그래서 훑어보는 기술이죠. 스캔하는 아주 발전된 그 기술이 더 그 기술이 is capable 까지가 끝나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capable. 가능합니다. 뭐뭐 할 수 있는이죠. 이거를 유능한이라는 해석도 합니다. He is a capable man. 유능한. Competent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compete 자체가 무슨 말이죠? compete.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compete이 경쟁이니까. competent 하면 유능한이라는 뜻이죠. 능력 있는, 경쟁력 있는. 그래서 그 선진화된 고도로 발달한 그 스캔 기술. 그 기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붙인 거죠. 문법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맞지만 의미상으로 불충분한 것을 수식어구를 통해서 붙여준 건데 전치사 하나에 명사 하나를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은 다 끝난 건데 여기서 다시 하나. 다시 한 번. 동명사는 명사다, 동사다? 동사. 동사니까
동사의 특성에 맞게 뒤에 단어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도 붙이고 부사도 붙이고 막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동명사의 동사적 특성이에요. 동사적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매뉴어 이런 게 붙는 거예요. 매뉴어. 매뉴얼은 이제 형용사지만 매뉴얼 스크립트까지가 붙은 거예요. 매뉴얼 스크립트. 아, 요즘 이런 기술 보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자동차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마트나 여기 건물도 학원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쑥 지나가는데 어떻게 번호판을 딱 읽죠? 아, 너무 당연시 여기나요? 요즘 명함 있죠, 명함. 명함. 글씨를 이걸로 딱 찍으면 전화번호가 입력되는 거 그런 앱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진을 뭘로 인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숫자를 읽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사람처럼 그 숫자를 전화번호로 바꿔서 넣어버리니까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들은 보면 매뉴얼이 무슨 말입니까? 매뉴얼 매뉴얼 매뉴큐어가 뭐예요? 매뉴큐어 큐어가 돌보다니까 손톱을 돌보는 거죠. 손관리죠. 손톱관리. 발관리는 뭐예요? 페디큐어. 패디를 쓰죠. 패디. 그러니까 얘가 손이고 얘가 발이란 소리예요. 손이라는 것은 직접이라는 뜻도 있어요. 수동. 수동. 발이라는 것은 이제 걸어다니는 것도 있어요. 보행자. 발이니까. 얘는 손이니까. 그래서 매뉴얼 스크립트니까 손으로 쓴 스크립트가 뜻이 뭐예요? 스크립트. 스크라이브죠. 스크라이브. 스크라이브가 동사로 뭐예요? 쓰다 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미리 쓰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종이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계약서가 있으면 맨 밑에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앙 하는 거. 이때는 사인이라고 안 하고 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명.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이제 거의 스크라이브 다 하는 거예요. 프로스크라이브. 프로가 앞으로 나가서 쓰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 프로스크라이브. 금지하다. 그래서 이게 약간 프로히빗 이런 느낌이에요. 프리벤트. 프로히빗. 프로히빗. 하지마!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금지. Subscribe는 밑에다 쓰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나 구독 신청하는 거. 약국에 가서 약을 직접 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약국에 가서 자 약국에 딱 갔더니 약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손님이 있어요. 이거 이거 주세요 하면 바로 약사가 약을 띡 하고 주죠. 그럴 때 이 네모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통?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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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때기 카운터 계산대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올려놓고 이게 몇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운터예요. 그래서 약사가 자기의 재량으로 그냥 주는 거를 영어로 over the counter라고 해요. This medicine, this pill, you can buy over the counter. 그 말은 뭐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처방전 없이. 근데 네가 over the counter로 살 수 없는 것은 약사의 재량입니까? 미리 병원에서 미리 써준 겁니까? 병원에서 미리 써준다는 뜻이 prescribe예요. 그래서 이게 처방이에요, 처방. 근데 당연히 내가 처방전 말하려고 여러분한테 이 단어를 알려드린 건 아니고 이게 다른 뜻으로 바뀌어요,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미리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처방전인데 이 약사가 자기 미리 써준 이 처방전을 prescribe 미리 써준 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prescribe가 이미 됐다라는 뜻은 거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왜? 그 글을 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적인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쓰답니다. 카르브라는 단어도 좀 알아도 돼요. 카르브. 카르브. 새기다. 이게 결국엔 쓰는 거죠. 쓰는 거하고 새기는 거. 새기는 것은 좀 세게 눌러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게. 준삭 하고 이렇게 꽉 눌러서 쓰는 거 있죠. 자. 응용력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아 진짜? 처음은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부었어요? 아 우리는 그 의사소통 경로가 카톡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가봤더니 풀라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스미스터? 지금 영어를 영어를 가슴으로 듣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여기에?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scarf. 듣기를 가슴으로 듣는 친구들이 마음 속에 새기는 친구, 듣기를 귀로 듣지 않고, 듣기를 귀로 듣지 않고, 듣기 공부를 마음에 새기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오작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나를 사뿐히 지려받고 넘어가려고, 나를 약간 비둘기처럼 날려보내더라고요. 사랑의 메신저를 그래서 저를 약간 사랑의 메신저를 좀 쓰고 있어요. 근데 기꺼이 모두 선생님이 또 날아주죠.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날아줍니다. 자 갑자기 A번에 들어왔어요. A번에 들어왔대요. 왜 뒷담화 하셨어요? 어디 아 뒷담화? 아니에요. 저한테 앞에 있을 때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아 절대 아니에요. 아 애들 많았는데. 아니 그 선생님을 인기가 매우 좋다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해준 거예요. 이렇게 아 여학생들이 아 그냥 듣기 수업만 기다리고 있어. 수업 15분에 끝났는데 30분까지 안 나와. 그게 진짜 아니죠. 선생님이 착각을 하시면 그게. 15분 끝났는데 15분 동안 선생님을 못 가게 하더라니까?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어필을 해준 거죠. QEM의 어머에 이수교 선생님만 있지 않더라. 아주 그냥 뭐 아니 QEM 영어 선생님들은 다 모델이야 모델. 이렇게 묻어가. 글자로 쓰여 있는 손으로 쓴 글씨들 이런 것들을 다 읽을 수 있다. 역시 동명사의 동사적 특성에 의해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것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script. 그래서 이거의 명사가 여기 나와 있는 script. 그래서 이걸 대본이라고도 하고 우리 이제 보통 듣기 말할 때도 이제 듣기 script라고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수동 동명사도 다시 한번 동사의 특성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동사에서 배웠던 시제와 태 당연히 존재하죠. 자, 이거는 아 내가 시제 때문에 했구나 미리 와서 했죠.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중요한 포인트만 전문 해석은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만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 여기만 딱 해석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여기서 for가 해석이 중요하죠. blame A for B 할 때 for를 뭐라고 해석한다? A를 비난합니다. B에 대해서 대해서 for 뭐뭐에 대해 서 선생님이 꼭 얘기했습니다. 전치사 해석의 폭을 조금 넓히시는 게 좋아요. 중학교 때 그걸로는 안 됩니다. 지금 때문이 안 돼요. B
기 때문에 라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같은 얘기죠. 원인을 물어본 거니까. 니를 비난한 원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비난의 원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때문에도 맞죠. 원인. 이게 꾸지람을 받는 원인이니까. 뭐뭐에 대해 해도 되고 그게 원인이니까. 뭐뭐 때문에 해도 그게 원인이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having neglected는 뭐라고 해석한다? 아버지가 혼낸 것에 대한, 비난한 것에 대한 시제보다 조금 뒤다. 네가 지금껏 그랬으니까 아빠가 혼냈지 이 말이에요. 이건 과거의 순서를 나타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동사와 본동사는 순서를 말한다. 그 얘기였고, 여기서는 having been은 뭐예요? 얘는 acknowledge가 일단 뜻이 뭐였죠? 여기가 knowledge가 지식이니까 acknowledge가 알게 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andidate 후보자가 인정했죠? 이미 져버린 것입니다. 이 시제보다 더 뒤에요. 다만 have been pp는 have been pp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완료 수동태죠. 이렇게 완료는 여기서 나타내는 완료는 이거보다 뒤라고만 말하면 되니까 걔는 인정을 했습니다. defeat를 당한 거에 대해서, 패배를 당한 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인정한 것과 패배를 한 것은 시간 차이가 있죠. 순서의 차이가. 그래서 여기를 완료로 써야 돼요. 대과거에. 그게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겁니다. 그러면 11, 12, 13, 14만 볼게요. 이거는 아주 쉬워요. 이건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것은 다 끝났어요. 동명사에서 제일 어려운 시제 부분. 태. 자, 약간 아쉽죠. 그러니까 개념을 조금 잡기는 잡았는데 문장을 더 해석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음 시간 공지사항에 제가 교재 리스트에 구워먹기를 넣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이 부분은 나오니까, 동명사 부분은 나오니까 해석을 조금 더 몇 개만 골라서 몇 개만 더 좀 더 추가적으로 좀 하려고. 제가 자료를 나눠드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봤자 추가 자료니까 이미 있는 교재 중에 중요한 거 몇 개만 제가 좀 적어드리려고. 나머지 건 이제 다 쉬워요. 그럼 한번 해볼래? 정말 쉽습니다. 이제 동명사의 개념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날아다니죠. 그죠? 선생님이 비둘기로 날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콜롤을 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날아보실까요? 자, 날아봅시다. 은근슬쩍 잘 꺼내죠. 이게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서 할게요. PPL처럼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끼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뭐 함으로써? 여기서 문장이 끝났는데, 끝났지만 문법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의미상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이 있죠.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쓰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수단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정의를 내리자면 영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전치사하고 명사를 묶었는데 내가 쓴 명사가 동사야. 내가 쓴 명사가 동사를 썼어. 그러면 뒤에다가 뭘 붙일 수 있어? 단어를 또 계속 붙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플레이스라는 것이 뭘 하는 겁니까? place a over b 이렇게 되죠. a를 b over는 뭘까요? over.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치사 over의 뜻은 뭐였어요? 위로. 이렇게 위로 over 위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고가차도가 영어로 뭐예요? 고가도로 고가. go가 가라는 뜻입니다. go가 고가차로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고가도로 아세요? 차들은 다 밑으로 다니고, 아니 이렇게 뭐 사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들 여기 차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차 내려가도록 아예 길을 이렇게 고가도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패스인데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라서 오버패스라고 그래요. 오버패스. 그러니까 이 오버가 그 느낌이에요. 약간 그 다음에 여러분 전국에 걸쳐서 뭔가에 쭉 걸쳐서라는 뜻이 오버예요. 전국 방방곡곡이 영화가 뭐예요? Over the nation. 전국 방방곡곡. 뭐 throughout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쓰는데 throughout the nation이란 말이 결국에는 over the nation이니까 그러니까 위로 걸쳐서 쭉 이 over가 그 뜻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삶을 material possess. possess가 뜻이 뭐죠? possess 이렇게 그 막 이렇게 내가 방금 코로 꼈어요. 공기를 모았다가 코로 한꺼번에 팍 내니까 좋은 소리가 나오네. 코로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요? 스타킹인데요? 스타킹? 어휴, 강호성 씨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되게 좋아해. 난 방구가 코로 나온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폭발음이 나오네. 폭발음이 너무 나오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퍼졌다고 이렇게. 퍼졌어. 그래서 내가 받았어. 진짜. 소유호가 그냥 소유호. 소유하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표현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악마가 악마의 왕이 누구예요? 악마. 우리 붉은 악마. 대비죠. 대비를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의 부하가 누구예요? evil을 쓰죠. evil. 악마. 그러니까 devil은 대악, 진짜 큰 악마. 이거의 부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vil. demon. demon. 여러분들 그 미국 드라마는 특히나 좀비나 악마나 이런 영화 많아요. 되게 막 슈퍼내추럴 잘생긴 그 형제 나와가지고 싸우는 게 있어요. 제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그 두 명은 슈퍼내추럴. 아니 이상형은 어차피 이상형이니까. 아니 좋아하는 연예인 제일 좋아해. 그래서 우리 막 그냥 가끔 장난으로 그래요. 실제로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널 사랑하면 나는 헤어질 수 있다. 아니 보내시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기회가 없으니 과거. 과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좋아하는 제 이상형에 가까운 외국 배우를 굳이 찾자면 한국 말고 외국 배우 굳이 찾아 와이프한테 얘기 알아요. 와이프도 제시카 알바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되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하지만 좀 이렇게 밝은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래서 걔 와이프도 저한테 얘기해요. 제시카 알바를 만나서 제시카 알바가 너에게 사랑에 빠지면 자기는 물러나 주겠어. 이것도 그냥 이것도 가져. 그리고 이거 그 전에 내가 벼락을 맞아서 죽지 차라리. 벼락 맞은 확률보다 더 낫잖아요. 그 영화의 디맨인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 귀신 씌었다가 영어로 뭘까요? 귀신을 씌었다를 영어로 번역하고 무슨 말일까요? 디먼이 와서 내 나를 몸을 소유했다 이렇게 영어로 써요. 그래서 he is possessed 이렇게 써요. 소유화가 수동태로 바뀌면 be possessed가 라는 표현이 이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디먼이 와서 귀신이 씌었다라고 봐요. 보통은 서열을 이렇게 하면 얘는 이런 정도 됩니다. 얘는 좀 쫄병 정도 돼요. 2등병 정도 되고요. 소대장 대대장 막 이 정도는 됩니다. 너가 가기 5분 전에 하려고요. 지금 5분 전인가요? 아, 쉬기 전에, 얘 가기 전에 쉬려고요. 요거 그러면은 좀 아쉽지 않으세요? 여기서 끊으면? 그죠? 좀 더 하는 거. 숙제는 그러면 네 것만 검사하고요. 다른 애들은 너 가고 나서 하렵니다. 진도를 좀 더 나가고 저 카메라도 끊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나간 김에 다 나가버립시다. 퍼제션에다가 S 붙이면 이게 이제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이게 머티리얼. 아시겠죠? 물질. 물질 소유제.
이 물질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물질. 물질, material. 그러니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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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사물을 소유하는 거. material은 물질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서 쓰는 교재라는 뜻도 있고요. 무슨 무슨 사람, 적합한 자, 무슨 무슨 자. He is marriage material.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Marriage material. Boyfriend material. 이런 거 많이 써요. 아, 쟤는 딱 그런 깜. 무슨 무슨 자, 무슨 무슨 깜. 우리말로 하면 깜. 딱 무슨 깜. 결혼 깜. 신랑 깜. 아, 결혼 깜이라는 표현 안 쓰는구나. 신랑 깜. 아, marriage material을 한국어로 바꾸면 결혼 깜이잖아요. 딱 결혼 깜이죠. 깜깜 아니 왜 이렇게 깜 흥이 비어가지고 정말 자꾸 그렇게 하면 내 앞이 깜깜하다 진짜. 자 그래서 some ancient people 고대 사람들이 이 thought은 누구의 과거죠? seek의 과거죠. 그래서 seek after니까 뭔가를 추구했다 찾았다. 무엇을 추구했다. 누구를 찾았느냐? eternal이 뜻이 뭐예요? eternal. 퍼메넨이죠. 영구적인. eternal. 그죠? 완전히 그 영속이라고 그러나요? 영속. 연속된 삶. 계속 죽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more raw 아닙니다. more tall입니다. more raw은 도둑이란 뜻이고 도둑적인 소리고 이것도 more rare은 more rare도 아세요 혹시? more rare more raw, more rare 사기를 진작하다 할 때 사기입니다. 사기 치다 말고 사기 진 사기 충전할 때 이렇게 쓰는 이런 사기 진작을 할까 사기. 모탈은 모바오 이런 거 아니에요. 모탈. 아 죽지 않는 죽는이야 죽는. 머리는 빠진다. 모단 모바. 그래서 이거는 임을 붙이면 죽지 않는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사는. 그 다음에 스펠링도 생각했는데 perpetual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perpetual 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perpetual 그렇죠. 아! 이 단어도 조심하세요. time을 less 붙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없다? 이게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timeless 타임을 셀 수 없다라는 뜻이지 타임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timeless 영원한 사람 timeless love가 시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했느냐 여기를 추구했다. 자 여기까지가 의미상으로 다 끝났습니다. 주어 추구하다 목적어까지 다 나왔어. 의미상으로는 다 끝났지만, 아니 문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추구하는 거를 행동 방식, 수단 뭐 이거 함으로써 by 그죠? 뭘 함으로써? have 여기서 have를 해석해 보세요. 영민아 이거 have 해석해봐. 오늘 하루 여기 온 밥값은 하고 가는 거지. 여기 have 해석해. 뭘 함으로써? 몸을 가짐으로써 하면 또 이상하잖아. 내 몸을 가져도 아 이상하잖아. 여기서 해보는 뭐예요? 가짐으로써? 아니라니까. 몸을 가짐으로써, 몸을 가짐으로써 영원히 살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해석이에요? 갔다가 아니라 자기 머미들까지를 붙여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머미드가 저 밑에 있으니까 내가 바로 옆에다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드렸잖아요. 머미드로 쓰인 걸로 봐서는 동사를 PP로 바꾼 거네요.
그럼 여기가 형용사란 뜻이에요? 네. 그럼 무슨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I need to have 나 머리 잘라야 돼 영어로 시작 I need to have my hair cut I need to have my hair cut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머리를 자르는 거야. 내가 머리를 잘리게 만드는 거야. 잘리게. 그리고 여기가 시키다예요. 시키다. Get. Make라고 쉽게 말하면 make. 내 머리가 여기에 cut은 이 셋 중에 누구? Cut, cut, cut 중에 누구? 요거를 쓴 거야 이렇게. 내 머리가 잘려지게 팍팍 해야 된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I need to have my hair cut 이렇게 써요. I need my haircut. I need to get my haircut. 이렇게 됐어요. Get, get. I need to get my haircut. Get my haircut.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뭘 함으로써 영속적인 삶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들의 몸을? 가져야 했다. 머미, 머미. 머미를 모르는구나. 이래, 어, 이거 뭐지? 하는 거예요. 머미? 다 붕대로 감아놔가지고. 미라요, 미라. 머미. 미라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라는 것은 미이라 그죠? 머미, 머미. 어, 붕대로 다 감아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어, 이거 머미? 자, 어 가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동사로 바꾸면 말리다의 뜻이에요. 말리다, 그러니까 수분을 쫙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썩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잘려지다 똑같은 거예요. 몸이 전부 다 건조하게 미라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럼 여기도 이 해도도 시키다. 만들다. 까지. 감독님, 끊어주세요. 어떻게 끊어요? 병민 감독님, 빨간 거 누르시면 돼요. 은색으로 돼 있는 거. 땡큐.